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치즈 올리비안 요정 앵글입니다. 오늘은 제가 브리치즈가 최애인데 또 저의 최애인 산양유 치즈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얘는 제가 아직 안 먹어본 브랜드라서 주문해봤어요. 프랑스에서 왔고요. 이름이 뷔셰트 블랑시. 뷔셰트 블랑시라고 합니다. 뜯어볼게요. 장갑을 끼겠습니다. 오늘은 장갑이 필요합니다. 얘가 아, 이게 뜯을 수가 있구나. 자, 보세요. 이렇게 비닐 벗겨주는구나. 좋네. 근데 단점이 얘는 다 먹고 통에 옮겨야겠네요. 그죠? 근데 통에 안 옮길 거예요. 오늘 끝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짜잔. 아! 자, 이거는 치울게요. 치즈만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쥐점토 같아요, 여러분. 쥐점토. 쥐점토. 학교 다닐 때 촬영놀이 할때이 쥐점토 하잖아요. 분필 같기도 하네요. 이거 어떻게 보면 대왕 분필 같기도 하네요. 그죠? 분필 같아. 그럼 이 분필처럼 냄새가 아주 그 그릭 요거트 뚜껑 딱 뜯었을 때 아주 그 상큼한 산미랑 그 우유의 그런 싱그러운 냄새가 되게 좋아요. 먹어볼게요. 아, 너무 좋다. 일단 저희 엄마도 맛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제 분량은 절반 정도로 하겠습니다. 먹어볼게요. 녹진해. 이게 질감이 어떻냐면요. 와, 밀도. 물한 잔. 밀도가, 일단 질감은 크림치즈랑 리코타랑 섞은 느낌이에요. 근데 맛은 그릭 요거트인데 아주 그 끝맛이 산미가 날카롭게 팍 찌르는? 지금 생겼는데 레몬 먹은 것처럼 침샘에서 침이 아주 폭발. 와인도 먹고 나서 호호하면 침이 이제 나오면은 산미가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와, 진짜 장난 아니다. 근데 산양유 치즈를 못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거 오롯이 저의 취향이긴 한데 저는 이런 산양유 치즈를 너무 좋아합니다. 노린내 난다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이런 질감의 산양유 치즈는 먹기가 수월해요. 왜냐면 그릭 요거트 같기도 하고 크림치즈 같기도 하고 리코타 치즈 같기도 한데 그런 걸다 섞어서 레몬즙을 짠 그런 맛이거든요. 레몬의 산미 그리고 자몽을 먹고 나서의 그 입안에서의 그런 느낌도 나는데 진짜 완전 상큼해요. 구운 비트하고 요리하는 걸 봤는데 걔랑 잘 어울린다고 들었는데 요리할 틈이 없어요 저는. 녹진해 녹진. 이 밀도가 엄청나요. 꼭 땅콩 버터까지는 아니어도 너무 맛있어. 아우. 근데 끝에 약간 제가 아까 자몽 같다고 했잖아요. 약간 쌉싸래한 신맛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이런 쌉싸래한 맛이 요리로 활용이 되면 샐러드에 첨가가 되면은 그게 아주 맛있는 뭔가 이렇게 또 생각나게 하는 그런 포인트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샐러드에 딱이겠어요.
얘가 산미가 있으니까 제가 지금 식후 디저트인데 다시 식사를 해야 될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아주 식욕을 확 상승시켜 주는데요. 제가 늘 다이어트 한다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과일이나 과자 같은 걸안 곁들이는데 곁들이면 끝나겠어요. 약간 덜 누른 페타 치즈 같기도 한데. 크림치즈. 이렇게 다 섞은 맛. 레몬 넣고, 자몽즙 넣고. 그런 맛이에요. 약간 화사한 맛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이 영상은 지금 촬영하는 계절이 찬바람 부는 약간 가을이거든요. 봄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치즈예요. 아주 싱그러워요. 그리고 이 치즈를 먹으니까 뭔가 여행 나온 느낌이에요. 해외여행, 서양 음식 먹는 느낌. 여러분, 치즈는 취향입니다. 저는 이런 하얀 사냥 치즈를 너무 좋아해요. 내가 만약에 그릭 요거트를 너무 좋아한다. 아, 미치겠다. 하시면은 저는 적극 추천드려요. 사냥류 치즈를 시작하는 입문 단계다 하면은 이렇게 생긴 사냥류 치즈를 추천드립니다. 이 브랜드만 있는 거 아니고요. 다른 브랜드도 있어요. 거의 비슷한 뉘앙스인데 맛이 저는 추천드립니다. 추접스럽다 이거. 아, 맛있어요. 그럼 저는 오늘 좀 추접스럽네요. 오늘 너무 알았던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먹으니까 기분이 참 좋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가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추접스러워. 안녕. 엄마 이거 먹어봐요. 여기 이거 내가 깨물어 먹었네. 지금 코로나인데 이거 먹었어? 너 어때? 이렇게 산미가 강해? 그치? 침샘이 막 침이 막 팔이야. 라임이야? 엄마 라임이구나. 나 레몽하고 자몽이라 그랬는데. 자몽에 가깝다. 자몽의 그 쌉스름한 끝맛. 쌉스름하면서 산미가 굉장히 강하다. 그러니까 식사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기분이야. 식욕이 상승됐어. 밥못 차려? 엄마 입엔 안 맞아? 그래서 그때보다는 괜찮은데, 엄마 입엔 아니야? 이건 내 취향이야. 이거는 나는, 노린내나? 아니, 그때 이 정도는 괜찮은데, 괜찮지? 뭐하고 같이 먹으면, 뭐, 잼이나 꿀이나 그런 거 같이 먹으면 맛있겠다. 꿀이랑 곁들이면 참 크래커나 맛있겠다. 뭐 그런. 이게 리코타랑 크림치즈랑 레몬즙이랑 자몽즙이랑 섞은 맛 같아. 다 먹어. 알았어. 내 스타일이야. 어우, 내 스타일 안 나. 내 스타일이야. 근데 다 먹으면 살찌겠다. 당연하지.